대한민국을 배우시킨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없던 문화재 배틀쇼 천상의 컬렉션. 자, 오늘도 이 무대엔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보물들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100분의 현장 평가단은요, 호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보물이 진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불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은 어떤 보물이 오르게 될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은요, 아주 귀한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뿐인 국보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좀 기이합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사내의 얼굴이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윗부분은 싹둑 잘려져 있죠. 그리고 제자리에 있어야 할 두 귀 역시 없습니다. 또 그 아래에는 목과 상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 무슨 그림이 이렇게 없는 게 많죠? 자, 이 자화상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혹시 왕? 왕은 아닙니다. 장비. 혹시 장군? 근데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그 징기스칸을 닮기도 했고요. 장군같이 살긴 했지만 장군도 아닙니다. 자, 이분은요, 다산 정약용 아시죠? 다산 정약용의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윤두서라는 분인데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는 이 털끝 하나 함부로 하지 못하던 이런 시대에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하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것도 명문 사대부 출신인 말입니다. 윤두서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떵떵거리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죠. 26세 진사시에 급제할 정도로 아주 총명했고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가 살았던 숙종시대는요, 조선 역사상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입니다. 아주 살벌했던 시기죠. 또 당시는 서인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인 출신이었던 윤두서가 벼슬을 한다는 건 사실 뭐 꿈도 못 꿀 일이죠. 평생 벼슬 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관모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좀 울분, 억울함, 근데 그 모습 자체도 상당히 좀 당당해 보입니다. 자, 벼슬이 없으니까 세상 일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했냐? 사실 뭐 한량처럼 먹고 놀아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림을 그립니다. 양쪽에 윤두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뭐 어디로 보나 윤두서의 그림이죠. 근데 다른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뭐가 다르죠? 계급이 다르네. 뭐죠? 주인공이 다릅니다. 아 근데 농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쪽은 양반이고 한쪽은 서민입니다. 이 당시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천대받던 이 서민의 모습을 화폭에 윤두선은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다른 그림을 좀 만나볼게요. 자 저쪽에는 나무를 캐고 있고요. 이렇게 이름 없는 서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사실 이건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야말로 대박 사건인 거죠. 그들의 삶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김홍도, 또 신윤복 이런 분들도 서민의 모습을 그렸는데 한참 후에 그립니다. 윤두선은 무려 반세기나 앞서서 이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죠. 최초로 서민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에요. 하루는 그 어머니가 윤두선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그 빌려준 그 수천 냥의 빚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윤두선이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윤두선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해하면서 받아온 거 아니에요? 미안해하면서 받아왔다고요? 여기서 엄청난 장면이 벌어집니다. 윤두선은요, 그 자리에서 채권을 모두 불살라버립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수천 냥인데요. 이 사람이 얼굴만 보면 사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좀 뭔가 위에 붕 떠있어갖고 귀신이 좀 내려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자신을 표현했지만 마음 씀씀이 자체는 조선 최고의 휴머니스트였습니다. 넘치는 재능, 고귀한 인격, 그 뜨거운 열정까지 가진 이 멋진 남자. 하지만 세상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자기 자신,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윤두서의 자화상을 자세히 보면요, 17개의 주름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저 관모부터 보이시죠? 코 부분, 눈 위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코 부분에 아주 짙게 선이 가 있죠? 이 주름은 돌돌 말아서 눌린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또 말아두고 또 펴서 또 그리고 또 말아두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했던 거죠. 이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3년 내내 그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림 좀 그린다는 그 윤두서도요 자신의 얼굴만큼은 한 번에 그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는 절대 그릴 수 없는 게 사실 이 자화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름이 그 수많은 나날 이 고뇌의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윤두서의 자화상은요 완성이냐 아니냐 치열하게 논의가 될 만큼 분명 이상하고 뭔가 좀 기묘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화상이 완벽하게 완성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나는 누구인가
그 치열한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의 현실을 누구보다 당당하게 마주보길 원했던 한 사내의 인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보자마자 이거는 현상수배 전단지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 조선시대 유일한 네. 국보 자화상이라는 거 오늘 잘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저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을까요? 아니,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처음에 시체인 줄 알았어요. 몸이 없잖아요. 시체요. 네네네. 한이 많은 분이 아, 귀신이 네. 눈을 못 감고 눈을 못 감고 특히 이제 눈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그 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 말을 하면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 깔어 뭐 이렇게 하고 아, 그런 눈 안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긴장감을 주고 되게 그 생동감이 넘치고 빨려 들어가는 듯한 어떤 강렬함 이런 인상을 받는 거죠. 독일 르네상스 시대에 알브레히트 듀라라고 근데 그 사람도 최초로 아예 자화상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알브레히트 듀라는 머리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머리가 길다 보니까 약간 예수님처럼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줘요. 그러니까 딱 앞으로 보면서 그 긴장감을 주는 거는 확실히 똑같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도 없고 몸통도 없고 추상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당시 그림으로 따지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그림이 과연 이 자체로 완성작일까요? 아니면 미완성일까요? 저는 미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귀도 없고 옷도 몸통도 없는 게 아직 미완성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미완성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조선시대나 그 당시에 그 초상화는 한 털 끝, 한 털 억도 틀리게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게 옛날 그 초상화 그리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두서 선생도 그렇게 축약을 하거나 생략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저는 조금 완성된 거라고 봅니다. 네, 저분의 그 아까 말씀하셨던 행보가 저 완성을 안 시킬 분이 아닌 것 같고 귀는요 사실 저 부위가 구렛나루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귀가 좀 작은 사람은 저 털 뒤에 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완성작이다. 완성작이다. 저는 홍경민 씨랑 좀 생각이 다른데요. 미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3년 동안에 이 그림을 그리다가 정말 갑자기 허망하게 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밑그림을 완전히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1937년도에 조선 사료 집진 속에 그때 찍었던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뭐 몸도 있고 귀도 있고 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네. 잠깐만. 그럼 미완성 아닐까요?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네. 처음에는 몸까지 생각하고 그렸는데 네. 그리다 보니까 저게까지가 이뻐요. 이게 그릴 때 있어요. 여기서 몸을 그리면 이게 이상해. 확 줄어요, 그 느낌이. 그래서 딱 여기가 이쁘다 싶어서 이 그림은 놔두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완성이다. 뭔가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도 억눌린 게 있었고 한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현우 씨가 소개한 자화상 이제 최후의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셀카들 많이 찍으시죠? 얼굴은 좀 더 갸름하게, 뭐 피부는 좀 더 뽀얗게, 눈은 좀 더 크게, 다리는 좀 더 길게. 셀카에는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내 모습, 자기 자신이 욕망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윤두서의 자화상은요, 어떤가요? 어딜 봐도 아름다운 구석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한 고민과 성찰로 완성된 자기 자신의 진짜 얼굴. 이 바로 내면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우아합니다. 그리고 기품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전자로 불리는 이 작품. 프랑스 베르사유 궁의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국 버킹엄 궁에서 여왕의 티타임에 쓰였을 것 같기도 한 이 아름다운 보물은 과연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빅토리아 시대, 200년 전이죠. 르네상스 때도 4,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전자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거의 1,000년 전 탄생한 주전자입니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나라 고려, 우리 고려의 은제 금 도금 주전자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유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네, 사실 많이 생소할 수도 있는 보물이에요. 이 주전자는 세계 4대 미술관 중 하나인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놓여 있는데 관람객들에게 인기 만점인 그런 보물이라고 합니다. 와, 그걸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런데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이 주전자는 무형문화재인 우리나라의 한 장인께서 그 작품을 그대로 복원을 하신 거예요. 네, 이 작품을 복원을 하시는 데만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 주전자를 한번 본 사람들은 이것이 한국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국보가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주전자는 어쩌다가 저 멀리 미국까지 건너가게 된 걸까요? 아니, 이게 정말 과연 고려에서 만든 게 맞긴 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 주전자를 한번 봐주세요. 어, 비슷하다. 네, 이게 바로 고려시대 청조로 만들어진 주전자인데요. 보세요. 꼭대기에 봉화, 그리고 연꽃, 손잡이에 대나무까지. 이 두 주전자가 정말 모양이 쌍둥이처럼 닮아있죠? 네, 지금 불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누르셔도 됩니다. 네, 우리 거 맞아요. 이 은제 주전자가 고려에서 왔다는 건 보스턴 미술관의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때는 1935년 일본 최대의 고미술상인 야마나카 상회의 뉴욕 지점에서 동양예술품 경매가 열립니다. 보스턴 미술관은 당시 돈으로 단돈 만 달러 당시 돈으로 만 달러에 이 은주전자를 구입합니다. 그 당시에는 흙을 잔뜩 뒤집어 쓰고 많이 녹이 쓸어 있어서 은으로 만든 주전자인지 모르고 청동으로 된 주전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주전자와 함께 야마나카 상회에서 받은 정보는 단 하나였는데요.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서 훼손된 왕과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네, 그런 멘트가 함께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발견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야마나카 상회가 이 주전자를 손에 넣었는지 기록이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미 하면 어떤 걸 떠올리셨나요? 아무래도 소박한 아름다운 여백의 미, 절제 이런 걸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전자를 보니까 어떠세요? 화려합니다. 네, 굉장히 화려하죠. 그동안 우리 문화재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보물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과연 고려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먼저 이 아름다운 주전자가 탄생할 무렵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기와. 네, 기와입니다. 기와는 기와인데 고려 청자로 만들어진 기와예요. 고려 왕 의종이 정자를 하나 세우는데 그 정자에 쓰이는 기와를 청자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정자를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처럼 전해온 이야기.
기와를 도자기로 만들고. 어떻게 청자로 기와를 올려서 건물을 지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기와가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1965년 대구에서 이 고려 청자로 만들어진 기와가 발견이 됩니다. 와우. 그렇다면 의종은 왜 이토록 화려한 건물을 세웠느냐? 고려에서는 문벌 귀족들이 왕보다 더 힘이 셌어요. 문신들이 왕인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의종이 청자로 덮은 화려한 정자에서 연회를 열어서 자신의 그런 왕권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술로서 힘을 과시한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재밌으시다면 버튼을 한 번씩. 그리고 권력투쟁이 가장 치열해지는 12세기. 고려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예술이 탄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고려의 예술을 신의 경지까지 끌어냈느냐? 바로 정치 격변이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도깨비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도깨비 다들 많이 보셨죠? 네.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문벌 귀족들이 천한 무신 주제라면서 우리 공유 씨 많이 무시하잖아요. 우리 공유 씨요. 네. 우리 공유 씨. 네. 그런데 이렇게 문벌들에게 천대받던 무신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바로 무신정변이죠. 그렇게 칼로써 권력을 잡았지만 과연 백성들과 문신들이 그들을 하루아침에 인정을 해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때 무신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예술, 아름다움에 투자를 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너도 나도 훌륭한 장인들을 섭외하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중국 예술품보다 더 뛰어난, 더 정교한 예술품들을 만들어달라고 팍팍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려의 특허 기술인 상감기법이 나온 것도 이때고요. 베트남, 필리핀, 이란까지 고려 명품이 입소문이 나면서 고려, 즉 코리아가 세계에 불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들의 열등감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르네상스 길을 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의도치 않게.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찬란한 시절은 우리에게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우리 손으로 고려 무덤을 열어본 일이 거의 없다는 거. 잊혀져버린 시절입니다. 송두리째 빼앗긴 기억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보스턴 미술관에 놓여있는 이 은제 주전자가 그 존재로서 우리 역사에 다신 없을 찬란한 시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고려의 은제 주전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무신들 때문에, 그 과시욕 때문에 예술이 발달했다는 거는 처음 배웠어요. 왜 저희도 왜 이렇게 좀 어렵다가 성공하면 예. 일부러 막 차도 좋은 거 타려고 그러고 예.
저도 신인 가수 때 처음 돈 벌었을 때 잘 못 치는데 기타도 일부러 비싼 거 샀다고. 그거 공연 때 이렇게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야, 쟤 기타 잘 치나 봐. 막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하는데 그냥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김부식 알죠? 김부식 네. 아들 김던중이라고 하는데 무장의 그 수염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염을 불에 태우고 막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하고 막 그랬던 사건이 있었고 뭐 문신이 무신의 장군의 뺨을 때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그것이 이제 무신난에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된 거죠. 근데 예술과 권력의 관계가 참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독일 본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거기 베토븐 생가가 있어요. 베토븐 쪽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베토븐 남긴 명언이 있어요. 그거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어 한번 낭독하는데 요즘 독일어 잘 안 써서 혹시 발음이 좀 이상하면 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So vertritt die Kunst allemal die Gottheit. Und das, was wir durch die Kunst erwerben, das ist von Gott. Göttliche Eingebung, die der menschlichen Befähigung ein Ziel steckt, das der Mensch erreicht. 모국어 말씀하시고 박수 받는 것도 참 예. 권력이라는 건 결국 신으로부터 이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술이 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뭐 정말 아름다운 고려 창자나 조선 백자에 대해서 얘기를 항상 칭송을 하면서도 정작 단 한 명이라도 만든 도공에 대해서 이름을 기억을 하거나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에 이런 유물을 만들었다는 걸 보면 정말 섬세한 손기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려시대처럼 많이 기술자들을, 장인들을 우대하는 좀 그런 풍토가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한 명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배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굿땡, 샷땡 굿땡, 샷땡, 샷땡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왜 우리는 이제야 알았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거를 도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일본에 의해서 많이 이제 도구리 된 거죠. 네,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유망직종을 쓰라는 란에 도굴꾼이 유망직종인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땅만 파면 금은보화가 나오니까. 청일전쟁 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조선, 그러니까 금광을 찾아서 이제 황금을 찾아서 이제 한국 조선 반도로 오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망직종이 지금 얘기했던 도굴업이었다는데 수천 명이 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 왔다가 이제 가면서 선물로 가져간 게 뭐냐면 고려작이었다는 거거든요. 참 오늘 이 고려의 은재 주전자를 만나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도 참 많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자, 과연 이현희 씨의 고려 은재 주전자는 현장 평가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현희 씨의 최후의 한마디와 함께 여러분의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in the details라는 서양 명언이 있는데요.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고 하죠. 과감하면서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같은 시대에 지구상 어디를 뒤져도 찾을 수 없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칼보다 강한 예술, 우리에게 잊혀진 르네상스, 이제는 사라져버린 찬란한 고려의 시절,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고려 은재 주전자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이웃집 남자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이 여자가 살인자치고 너무나 당당해요. 심지어 큰 소리까지 칩니다. 내 남편 죽인 사람을 그 살인자를 내가 벌한 것뿐이다 라고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져요. 자, 과연 이 여인은 잔인한 살인자인가? 아니면 남편의 원수를 갚은 연료인가? 하고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 미스테리한 여인의 진술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녀의 주장입니다. 이웃집 남자가 자신의 남편을 칼로 살해를 했다는 건데요. 살인 도구였다는 칼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무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무뎌요. 알고 봤더니 떡을 썰 때 쓰는 칼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남편 이 시신에 난 상처 보십시오. 왼쪽 복사뼈 아래 4cm 정도의 긴 상처가 났다. 길이는 긴데 아주 얕은 상처들만 있거든요. 즉, 배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변인들의 증언. 남편은 그 배인 상처가 생긴 후에도 한 달 동안 뭐 멀쩡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했대요. 네? 결국 그 남자는 그 여자 남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자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을 군수는 이 여자를 남편의 원수를 갚은 아주 열렬하고 무죄로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은 거죠. 이 수사 노트의 주인공이 누구냐 궁금하시죠? 네. 포토대장, 포토대장. 사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그분의 이름이 한번 나왔어요. 어? 오늘 다니엘이요? 오늘 누굴까요? 오. 다 역사 선생님만 오셨어요 오늘? 맞습니다. 조선의 최초 프로파일러이자 강력계 형사, 판사까지 다산 정약용입니다. 이름도 뭐 범상치가 않습니다. 신세. 헛기침. 이 헛기침 소리가 아니에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수사를 할 때는 물론 형벌을 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었답니다. 그럼 이 30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흠흠신서를 쓰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 10년? 15년. 15년?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답니다. 유배를 당한 그 17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썼으니까요. 20년에 걸쳐 이런 방대한 책을 집필한 이유. 흠흠신서에 바로 서문에 적혀 있습니다.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부재할 줄 모르니
이것이 바로 깊은 재앙이 아닌가. 정의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여기면 왕한테도 나서서 맞서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의 정형 정약용입니다. 한복년이라는 머슴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의 그 주인 양반의 죄를 대신해서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죄명이 뭐냐? 살인죄. 그러니 함 씨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계속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외면한 거죠. 허나 정약용은 이때도 나서서 재수사해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공정하게 판결을 뒤집고 머슴 한복년을 무죄로 석방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의 범죄 기록까지 모두 불태웁니다. 그에게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을 인격과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남자 정말 배려심 정말 쩔지 않습니까? 멋있다. 결국 이 흠흠신서는 단순한 사건 기록물이 아닙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약용의 끊임없는 물음이었고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이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과연 나는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묻고 또 물으라. 어쩌면 그의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요? 정약용의 흠흠 신서입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긴장감이 넘쳤어요. 예,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제가 진행하는 추정 20분을 보는 것처럼. 예. 아, 너무 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기사. 아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정약용 선생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교과서에서만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대단하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최첨단 수사를 한다는 지금 이 시대에도 미제 사건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1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해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게 전 듣고도 사실은 안 믿길 정도로 안 믿기죠. 예예. 제가 그 패널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낼게요. 은비녀, 닭, 식초, 우산. 이게 과학수사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답. 은비녀를 가지고 남의 네. 닭을 죽인 범인의 우산에 식초를 뿌려보면 범인을 알 수 있다. 경민이 땡! 정답! 자, 우리 키썸 씨. 그 은비녀는 사실 그 은수저는 독을 이렇게 그러니까. 확인하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은비녀는 그거에 쓰지 않았을까? 아. 정답! 어? 어? 정답입니다. 아, 은비녀는 독을 아, 닭의 용도는 알았습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안 죽였다고 거짓말. 아, 너 왜 이래? 닭이 앞에서 푸드덕 푸드덕 하는 이런 거짓말이야. 닭이. 경민이 알고 지낸 지 20년 됐는데 오늘이 제일 멍청해 보이네.
사건 현장에 그 식초를 뿌리면 사라진 혈흔이 나타난답니다. 피자국 뭐 이런 것들. 아 진짜? 네. 닭은 굉장히 간단하게 닭한테 먹여보는 거예요. 아. 먹어. 아. 먹어서 죽으면 독살이죠. 김이상 독살이에요. 그리고 우산은 시신을 좀 더 정확하게 보는데 쓰였다고 해요. 사실 아서 코넌 도일이 이제 셜록 홈스라는 인물 만들었을 때 그거는 한 19세기 말쯤이었거든요. 네, 네. 19세기였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훨씬 더 한 100년 전 앞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선이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법의학을 수용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억울한 원통함을 없게 하라라고 하는 무언록을 받아들여서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정조께서 한글로 배포까지 하셨어요. 네. 바로 딱 그 시기에 이제 정약용이 활동을 한 거죠. 정조대왕하고 정약용하고는 굉장한 브로맨스였었대요. 네. 정조가 직접 야식도 챙겨다 주고 먹으면서 해라, 먹으면서 해라. 그렇게 아주 살갑게 챙겼다고 합니다. 정조께서는 너무나 훌륭하신 대왕이시지만 상사로는 진짜 만나기 싫은 타입이시거든요. 그 필통에 500cc에다가 소주를 가득 따라서 사람들을 이제 먹이게 하고 오늘도 술자리에서 나랑 약용이만 살아남았다 막 이런 거를. 진짜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정조가 그 애민 정신이 굉장히 강했다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아, 정약용이라는 인재가 이렇게까지 백성을 생각하는구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정조 임금도 거의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라. 최종 판단은 임금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형을 내리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심리록을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정약용은 그 심리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승을 해갖고 다시 흐문빈서를 다시 만든 거죠. 네. 정조와 정약용 선생의 또 애틋한 브로맨스. 그 브로맨스 안에 애민 정신이 관통하고 있구나. 참 많은 감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자, 공영진 씨의 최후의 한마디와 함께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연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0년밖에 흐르지 않은 지금은 어떤가요? 당시 백성의 원망이 없는 세상을 간절히 바랐던 우리의 형, 우리의 정형, 정약용 선생. 그가 흠흠신서에 담은 정신이 진정 필요한 때는 바로 2017년, 지금이 아닐까요? 그림의 배경 없습니다. 머리 윗부분은 싹둑 잘려져 있죠. 두 귀 역시 없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누구보다 당당하게 마주보길 원했던 한 사내의 인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에게도 이토록 아름답고 화려한 시대가 있었어요. 최고의 무기였던 거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손에 넣었는지 우리 역사에 다신 없을 찬란한 시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의 최초 프로파일러이자 강력계 형사, 남자인 제가 봐도 아주 멋진 형님이십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이것이 재앙이 아닌가. 공형진 씨의 흠흠신서가 94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표가 사실 아슬아슬합니다. 한 15표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건가요? 15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세 개의 보물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만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의 불을 밝혀주세요. 네, 불이 하나, 두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현우 씨가 준비한 윤두서의 자화상, 이현희 씨의 고려 은제 주전자, 그리고 공영진 씨의 흠흠 신서, 이 세 가지 보물 중에 한 가지 보물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원래 이제 제 마음에 있던 보물은 A였는데 네. C로 바뀌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현우 형 건 별로였다. 아니요. 그러네 좀. 과연 어떤 보물이 이주 천상의 컬렉션에 오르게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 네, 1등이 최종 결과 156표입니다. 와우. 네, 거의 최종 결과에서도 많은 득표를 가져가셨어요. 야, 1등 하신 공영진 씨,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잘해서 1등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그 정약용 선생님의 몰랐던 부분, 워낙에 훌륭한 분이라는 건 뭐 누구나 국민 모두가 다 알았지만 그분의 굉장히 섬세하고도 정의로운 어떤 애민 정신이 좋은 판단을 해주시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태어나서 처음 1등 해본 거 아니에요? 네. 아쉽게도 2주의 천상의 컬렉션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두 분께서도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도 다 우리의 뿌리니까 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윤두서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준 단 하나의 보물과 또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